안녕하세요. 예, 뉴스핌의 김지현 기자입니다. 예, 뉴스핌 김상엽 기자입니다. 아,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신한정 연구위원님 모시고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브라질 국채 굉장히 핫한데요. 1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지금도 사도 됩니까?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10% 전후의 그 수익률이 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행 가면 금리가 한 2% 안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브라질 국채 투자하면 10% 금리가 나온다.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주는 거죠? 일단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기 어려운 이 구조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브라질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. 근데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높은 금리가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.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0%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.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요. 환율은 어떻습니까? 환율은 한 20년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. 네. 단기로는 예측하기 너무 힘듭니다. 네. 뭐 300원, 340원 왔다 갔다 하지만 2012년부터 750원에서 29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겠고요. 그때 투자하신 분들 거의 뭐 반토막 나서 네. 금리를 많이 받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투자했던 분들도 지금은 금리가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의 원금을 회복하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이자를 빼면 아직도 헤매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브라질 채권 투자는 환율의 변동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. 지난 5년은 실은 하면 안 될 때고요.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. 그전 10년은 브라질 채권의 환율이 강세로 갔기 때문에 그 해야 될 텐데 정리를 해보자라면 10%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정된 환율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. 그게 바로 브라질 국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. 환율을 그 너무 안정된다기보다는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아마 300원 초반에서 한 300원 중반을 왔다 갔다 한 1, 2년 더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. 그러다가 이게 그 선거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가닥이 잡히고 그러면 또 쭉 강세로 가겠죠. 근데 당분간은 이게 또 뭐 혼란이 생겨서 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10%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에서 뭐 한 해는 좀 까먹어서 뭐 마이너스 저기 10%에서 뭐 8%나 7% 될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는 또 추가로 돼서 또 12% 13%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죠. 그럼 제가 만약에 브라질 투자자라면 자 금리를 10%를 받았어요. 근데 환율에서 제가 10% 손실을 봤다라면 저는 그러면 본전을 칠 수 있는 겁니까? 한 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. 그런데 환율의 변동이 지금 장기 사이클로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750원에서 지금 290원, 300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게 그냥 아무 데나 내려온 게 아니라 너무 고평가되어 있을 때, 그 다음에 지금은 저평가 상태에서 변화가 시작될 때는 이제 전체 사이클 강세의 초반이라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과거 2003년에서 5년까지 보여진 것처럼 이게 다시 400원, 500원, 600원으로 한 저희는 4, 5년 정도 뒤에 진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완전히 강세가 될 때 뚫고 갈 수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막 40, 50%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다시 좀 꺾이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과거 5년에 그런 이렇게 하락장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애들이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, 베네수엘라처럼 하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겠죠. 하지만 브라질의 그 어떤 그 정치제도적인 지금 변화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경제팀이 되게 잘하고 있고요. 중앙은행이 평통성, 동일성과 신뢰성을 회복했고요. 그다음에 재정책협법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요 가능성이 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. 아, 브라질 국채 작년부터 이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. 그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저희 들고 가야 될지 회사 가야 될지. 예, 대표님도 작년 3월에인가 사가지고 많이 잡았다고 네. 통문이 네. 들리더라고요. 네. 예,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막 사자에서. 자, 그, 작년에는 70% 뭐 40% 나왔지만,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나오고요. 그건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, 지금은 그냥 10% 쿠폰 받는 겁니다. 근데 10%짜리 없잖아요. 없죠.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으로 계속 가면 한 뭐 7, 8년 뒤에는 거의 더블이 되는 이런 상식인데, 환율의 가망수를 봐야겠지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산에 한 뭐 10% 또는 많으면 20% 정도로 해외 자산의 다변화의 일환으로 우리가 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투자할 사이클이고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.
그렇게 지금 보시는 그 사이클의 초반에서 아직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길게 보시면 이게 이게 이런 큰 사이클에서 이 초반이고 어떤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개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묘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 이게 지금 10년만 보는 게 아니고 30년, 40년을 분석을 해서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그 이런 사이클에서는 지금은 아직 10% 10%씩 계속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. 네. 자, 오늘 NH투자증권의 신한정 연구위원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